장마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급 고수온까지 예고되면서 남해안 양식장도 고수온 피해 우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우럭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바다로 나와 바다 상황과 양식장을 점검합니다. 장마 뒤 역대급 고수온이 예고되면서 어민들은 하루하루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럭 등 한류성 어종의 경우 고수온에 치명적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럭 같은 경우에는 겨울 고기로 이제 찬 물에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름이 지금 너무 수온이 막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해요. 경남 도내 전체 양식량 가운데 고수온 취약 어종인 우럭과 넙치, 불락, 전복은 절반이 넘는 58%에 이릅니다. 양식장이 밀집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연안 수온은 현재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해역은 2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온이 25도일 경우 고수온 예비특보, 폐사 한계인 28도를 넘어서면 고수온 주의보로 대체됩니다. 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남해안 수온이 과거 30년 평균치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 여파로 경남에서만 어류 1,400여만 마리가 폐사해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수온이 발생하면 조폐불락 같은 냉수성 어종은 고수온 쇼크를 받으면 많은 양의 스트레스로 폐사가 나타나게 되고 살아남은 개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고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다면 사로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 발생기나 액화 산소 등의 대응 장비를 이용해서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어민들의 여름 나기는 벌써부터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